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소페거스 캔서의 8th TNM 스테이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라디올로지스트가 TNM 스테이징에 근거하여 이소페지얼 캔서를 평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페거스 캔서도 2017년부터 8th TNM 스테이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ACE TNM 스테이징은 이전 7th 에디션에 비해서 몇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2017년 JTO 저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라디올로지스트에게는 New Regional Lymph Node Map에 개선된 점과 이소페고 게스트릭 정션을 인볼브한 이소페거스 캔서의 정의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독해야 하겠습니다. 이소페거스 캔서도 아나토믹 캔서 카테고리, 즉 TNM 카테고리에 의해서 스테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소페거스 캔서는 좀 특이하게 넌 아나토믹 카테고리가 스테이징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7th 에디션부터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히스톨로직 서브타입, 즉 스퀘어머셀 칼시노마와 아드노 칼시노마가 분리되어서 스테이징에 들어가고요. 히스톨로직 그레이딩이 역시 스테이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스퀘어머셀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튜머 로케이션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페거스 캔서는 8th 에디션부터 클리니컬, 패톨로직, 포스트 네어 어주반트 패톨로직 스테이징 그룹을 분리하였습니다. 넌 아나토믹 카테고리 중 캔서 로케이션을 판단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캔서 로케이션은 7th 에디션에서는 캔서의 어퍼 엣지가 캔서 로케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는데 8th 에디션에서는 캔서의 에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소페고 게스트릭 정션을 포함하는 캔서 중 스토막 카디아 쪽으로 2cm 이내에 캔서의 에피센터가 있으면 이소페지얼 캔서로 분류하고 이 카디아 2cm를 벗어나는 경우는 스토막 캔서로 분류합니다. 또한 서비컬 이소페거스, 어퍼 토라식, 미들 토라식, 로어 토라식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서비컬 이소페거스는 스터널 너치가 기준이 되고요. 어퍼 토라식은 에지고스 베인의 로어 마진, 미들 토라식은 인페리어 풀모닉 베인의 로어 보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체스트 시트에서 이소페거스 캔서의 로케이션을 평가하는데 라디올로지스트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넌 아나토믹 카테고리로 튜머 히스톨로지가 들어갑니다. 이소페거스 캔서의 90% 이상은 스퀘어머셀 칼시노마와 아데노 칼시노마가 차지하고요. 이두 히스톨로직 타입에 따른 프로그노시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두 히스톨로직 서브타입을 스테이징에 반영을 하였고요. 튜머 히스톨로직 그레이드가 G1, 2, 3 그리고 7th 에디션에서는 G4가 있었는데 8th 에디션에서는 G4가 삭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캔서를 스테이징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와 예후 평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으로도 정확한 스테이징이 불가하고요.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테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중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는 튜머 뎁스를 평가하고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T는 adjacent structure의 invasion을 평가하고 리저널 혹은 non-regional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distant 메타스타시스를 평가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FDG PET은 distant 그리고 unusual 메타스타시스를 평가하는 데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2008년도 논문인데요. 이소페이젤 캔서에서 스테이징 인베스티게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비교한 메타 아날라이시스 논문입니다. 리저널 림프노드를 평가하는데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가 센시티비티가 가장 좋고요. 상대적으로 CT와 PET은 스페시피시티가 높습니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평가하는데 CT와 PET 중에 PET이 좀 더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도 완벽한 스테이징 워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컴비네이션해서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튜머 스테이징입니다. 이소페지얼 캔서의 뮤럴 인베이전의 정도에 따라서 튜머 스테이징을 하고 있고요. 이 튜머 스테이징이 높을수록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찬스는 높아집니다. 이 튜머 스테이징은 서지컬 리섹션을 포함한 트리트먼트 플랜을 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ACE 에디션에서 처음 T1을 T1A와 T1B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가 T 카테고리를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모달리티입니다. PET은 상대적으로 T 카테고리를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CT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T를 이용하여 이소페지얼 월 리전을 디텍션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멀 이소페지얼 월 티크니스는 이소페거스가 fully distended 된 상태일 때 3mm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체스트 CT에서 이소페거스는 적절히 디스텐드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몰 리전을 디텍션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소페거스 캔서의 T1, T2, T3 리전을 디텍션하고 그들 간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1, T2 리전들은 체스트 CT에서 이소페지얼 월의 에이시메트릭 띠크닝으로 보일 수 있고요. T3 리전들은 데피니트 월 띠크닝으로 보이거나 이소페지얼 매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CT가 T 카테고리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T4 리전입니다. adjacent structure의 invasion의 가능성을 suggest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튜머 랭스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4 카테고리는 T4A와 T4B로 분류합니다. 그중 T4A는 이소페지얼 캔서가 어제센트, 프라, 페리카디움, 에지고스 베인, 다프라금 혹은 페리토늄을 인베이전할 때이고요. 이러한 인베이전이 미니멀할 경우에는 리섹터블 할 수도 있겠습니다. 페리카디움 인베이전을 서제스트 할 수 있는 소견으로는 이소페지얼 캔서와 페리카디움 사이의 팻 플레인이 오블리트레이션 되고 어제센트 페리카디얼 띠크닝, 페리카디아 이퓨전, 컨케이브 디포미티를 동반한 하트로의 매스 이펙트 등이 있습니다. T4B 카테고리는 이소페지얼 캔서가 어제센트 에오타, 버테브랄 바디, 트라키아를 인베이전 했을 때입니다. Unresectable 캔서라고 하고요.
그중 트라키오브론키알 인베이전이 있을 때의 소견으로는 트라키아 메인 브론코스의 월이 adjacent esophageal mass에 의해서 flattening 혹은 indentation이 있고 airway lumen 내로 abnormal soft tissue가 보이고 esophagus와 airway 사이에 피슐라가 보이는 등등의 소견이 있습니다. 85세 남자 환자입니다. chest CT mediastinal window 세팅입니다. esophageal mass가 보이고 이 리전의 에피센터는 aegagus vein 아래 inferior pulmonic vein 위쪽에 있는 mid esophagus 레벨이고요. esophageal mass에 의해서 트라키아와 메인 브론코스가 인덴테이션 내로잉 되어 있고 데피니트 안쪽으로 소프트 티슈 리전이 보이며 메인 브론코스 월에 디퓨즈한 티크닝이 보입니다. 트라키오 브론키알 인베이전이 있는 T4B 증례입니다. 63세 남자 환자이고요. 이소페거스의 스퀘어 머셀 카시노마 환자입니다. 이소페거스의 데피니트 월 티크닝이 있고요. adjacent left main bronchus의 posterior wall indentation이 보이고 안쪽으로 약간 irregular soft tissue protruding lesion이 보입니다. left main bronchus 레벨이 narrowing 되어 있습니다. tracheobronchial invasion을 suggest 했던 증례이고요. bronchoscopy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esophageal cancer의 트라키오브론키알 인베이전이 있는 역시 T4B 캔서의 증례입니다. 52세 남자 poorly differentiated squamous carcinoma 증례입니다. proximal esophagus의 definite wall thickening과 함께 트라키아와 이소페거스를 연결하는 direct fistulous tract도 보입니다. adjacent lymph node enlargement도 있어서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도 suggest 할 수가 있습니다. both lung에는 diffuse aspiration bronchiolitis와 함께 pneumonia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direct fistulous tract이 보이는 tracheal invasion이 있는 T4B 증례입니다. 이소페이젤 캔서의 다이렉트 에오틱 인베이전을 서제스트할 수 있는 CT 소견으로는 이소페이젤 캔서와 에오타가 컨택한 에어리어가 90도 이상일 때 그리고 이소페거스와 에오타와 어제스트 스파인 사이에 트라이앵귤라 팻 스페이스가 오블리트레이션 되어 있을 때 에오틱 인베이전의 가능성을 서제스트할 수 있습니다. 왼쪽 chest CT 이미지에서 large esophageal mass가 있고요. adjacent aorta와 컨택이 되어 있으나 그 각도가 90도 이하이고 spine, esophagus, aorta 사이에 triangular shape의 fat space가 preserved 되어 있어서 aortic invasion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른쪽 CT 이미지에서는 이소페거스의 definite wall thickening이 있고요. 이소페이젤 리전과 에오타와의 컨택 에어리어가 90도 이상의 컨택 에어리어를 보이고요. 스파인, 이소페거스, 에오타 사이에 트라이앵귤라 fat space도 obliteration 되어 있어서 aortic invasion의 가능성을 suggest 했던 증례입니다. 두 번째, 노달 스테이징입니다. 인볼브된 림프 노드의 숫자에 근거해서 N 카테고리는 NX, N0, N1, N2, N3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이소페이젤 튜머 사이트에 관계없이 서비칼 에어리어부터 셀리악 에어리어까지 모든 파라 이소페이젤 림프 노드를 로코 리저널 림프 노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소페거스는 주위에 리치 림파틱 플렉서스가 있기 때문에
early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bidirectionally tumor spread, skin metastasis를 자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th TNM 스테이징에서 New Simplified Esophagus Specific Regional Lymph Node Map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게 그 제시한 Lymph Node Station입니다. 윗부분은 Lung Cancer Lymph Node Map과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한데 8번만 차이가 있습니다. Lung Cancer Lymph Node에서는 8번은 캐리날 레벨 이하의 파라에소페이젤 림프노드였습니다만 이소페이젤 캔서에서는 8번 림프노드를 어퍼토라식, 미들소라식, 로어토라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어퍼토라식은 롱 에이펙스 레벨부터 트라키알 바이퍼케이션 레벨까지의 파라이소페이젤 림프노드를 어퍼토라식 파라이소페이젤 림프노드라고 합니다. 미들소라식은 트라키알 바이퍼케이션 레벨부터 인페리어 폴모닉 베인 카우덜 마진까지의 림프노드입니다. 로어토라식 파라이소피젤 림프노드는 인페리어 폴모닉 베인 레벨 아래에서부터 이소페고 게스트릭 정션 레벨까지입니다. 15번 림프노드는 다프마틱 노드이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림프노드는 어퍼 에브도멘 림프노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림프노드 인볼먼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가 CT, PET보다 우월합니다. 울트라사운드에서 림프노드가 사이즈가 크고 라운드하고 하이포에코익 할 때는 인볼먼트를 서스펙트 할 수 있겠습니다. AJCC에서는 림프노드 인볼먼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애스피레이션을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PET는 하이 다그노스틱 스페시피시티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로우 센시티비티를 보입니다. 프라이머리 튜머와 로컬 리저널 림프노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더 스테이징 할 수 있고요. 인플라메토리 림프노드를 오버 스테이징 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노멀 림프노드는 숏 액시스 다이아메터가 1cm 이하이고 스무스 웰 디파인드 보도를 보이고 유니폼 호모지니어스 어테니에이션이 있으며 센트럴 패티 하일룸이 보이면 노멀 림프노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는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보통 인트라토라식 에브도미널 림프노드는 숏 액시스 다이아메터가 1cm 이상일 때 에브노멀로 여기고 있고요. 슈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는 보통은 5mm 이상일 때 가능성을 서제스트 할 수 있겠습니다. 일라지드 인플레미토리 림프노드를 역시 오버스테이징 할 수 있고요. 언더스테이징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스코픽 메타스타틱 풋사이가 있지만 사이즈가 정상인 림프노드는 당연히 언더스테이징 할 수 있겠습니다. 콩글로모레이티드 림프노드가 있어서 정확히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숫자를 셀 수 없는 경우는 언더스테이징 할 수 있겠죠. 또 이소페이젤 매스와 그 근처에 있는 로컬 리저널 림프노드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역시 이 또한 언더스테이징 할 수 있겠습니다. 79세 남자 moderately 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증례입니다. chest CT에서 esophagus의 primary 캔서가 있고요. 그 옆에 림프노드가 하나 보입니다. 또 upper abdomen에 림프노드가 하나 보여서 CT에서는 이 두 림프노드를 positive로 주었습니다. PET에서는 primary esophageal region의 update가 있고요. upper abdomen의 림프노드는 메타스타시스는 아닌 것으로 주었습니다. 즉, PET에서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였더니 림프노드, 어퍼 에브도멘의 이 림프노드 하나가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습니다. 82세 남자
로이소페거스의 아데노카시노마 증례입니다. 로이소페거스의 월의 definite enhancing 월 thickening을 보이는 primary esophageal cancer가 보이고요. left supraclavicular area와 gastrohepatic ligament area에 lymph node가 보여서 positive로 주었습니다. PET에서는 primary esophageal cancer site의 update가 있고요. 동일하게 left supraclavicular 그리고 gastrohepatic ligament area에 lymph node metastasis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left supraclavicular lymph node에서 바이옵시하여 metastatic adenocarcinoma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72세 남자 squamous cell carcinoma 증례입니다. esophageal cancer의 primary site가 definite esophageal wall thickening으로 잘 그려지고요. 세지탈 이미지에서 이소페지아 캔서의 랭스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소페지아 캔서의 에피센터가 애즈고스 베인과 인페리어 플레믹 베인 사이에 있어서 미들 이소페거스에 위치한 이소페지아 캔서입니다. CT에서는 림프노드가 어퍼 토라식 파라 이소페지알 그리고 미들 토라식 파라 이소페지알 그리고 어퍼 앱도멘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PET에서는 어퍼 앱도미날 림프노드를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에소페젝토미 그리고 에소페고 게스트로스토미를 했고요. 림프노드를 굉장히 많이 다이섹션 했는데 모든 림프노드에서 메타스타시스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메타스타시스 스테이징입니다. 이소피젤 캔서는 어제스트 스트럭처로 다이렉트 익스텐전 하고요. 림파틱 그리고 헤마토지너스 스프레드를 합니다. 이소피젤 캔서가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할 때 20에서 한 30%까지 디스턴스트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스퀘어머셀 칼시노마, 아데노 칼시노마 모두 리버, 렁, 본, 아드레날 그랜트, 브레인 등으로 메타스타시스를 하고요. 아데노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퀘어머셀 카시노마는 메타스타시스뿐만 아니라 싱크로너스 혹은 메타크로너스, 세컨드 프라이머리 캔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의 역할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PET-CT는 홀 바디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소페지알 캔서의 이니셜 워크업으로 좋습니다. PET을 하면은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디텍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소페거스의 다른 곳 혹은 다른 오간의 싱크로너스 캔서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CT 역시 이소페지알 캔서의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위해서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위해서는 체스트 앤 애브도미널 CT를 IV 앤 오랄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주고서 촬영하는 것을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체스트 CT를 하면은 이소페지알 캔서뿐만 아니고 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풀무너리 메타스타시스를 잘볼수 있고요. 풀무너리 메타스타시스가 있다 그러면 보통은 라운드, 스무스 마지네이티드, 넌 칼시파이드 노듈로 매니페스테이션 합니다. 54세 남자 푸얼리 디퍼렌시에이티드 스퀘어머셀 칼시노마 증례입니다. 어퍼 이소페거스의 데피니트 이소페젤 매스와 함께 이소페젤 월 티크닝이 있어서 프라이머리 이소페젤 캔서가 있음을 진단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이소페젤 캔서는 어제센트 에어리어와 브로드하게 컨택이 되어 있고 그 컨택된 에어리어의 각도가 9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에오틱 인베이전의 가능성을 서제스트하였습니다. 림프노드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어퍼 파라트라키알 그리고
upper thoracic paraesophageal lymph node enlargement들이 보여서 metastatic lymph node의 가능성을 suggest하였습니다. 세지탈 이미지에서 이소피지얼 캔서의 랭스가 잘 디파인되고 있습니다. 체스트 시티 롱 윈도우 세팅 이미지에서 멀티플 variable sized 너듈과 함께 캐비터리 너듈이 보여서 롱 메타스타시스를 진단하였던 증례입니다. 79세 남자 스퀘머셀 칼시노마 증례입니다. 서비칼 이소페거스에 well enhancing definite mass가 보여서 primary esophageal cancer의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right neck에 enhancing lymph node가 보여서 metastatic lymph node의 가능성을 suggest하였습니다. 같은 환자 lung window setting chest CT에서 right lobe에 small nodule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lung nodule이 하나가 보여서 메타스타시스보다는 synchronous primary lung cancer의 가능성을 suggest하였습니다. 같은 환자 PET-CT 이미지에서 cervical esophagus에 primary esophageal cancer가 있고요. right neck에 metastatic lymph node가 보입니다. right low lung의 nodule의 uptake가 굉장히 약해서 malignant보다는 benign의 nodule일 가능성을 suggest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right low lobe nodule에서 CT guided PTMB를 시행하였고 primary lung cancer로 진단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소페거스와 이소페고 gastric junction cancer의 ACE TNM 스테이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TNM 스테이징은 아나토믹 카테고리인 TNM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소피지얼 캔서에서는 non anatomic 카테고리인 histologic subtype, histologic grade, tumor location을 스테이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tumor location은 ACE TNM에서 revise가 되었는데요. tumor location을 결정하는 기준은 튜머의 에피센터가 됩니다. ACE TNM 스테이징에서는 스테이지 그룹을 C, P, YP TNM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스테이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이용이 됩니다.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 CT, FDG PET, MR 등등이 이용이 되나 어느 하나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테이징을 하게 되고 스테이징은 환자의 매니지먼트를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중 CT는 튜머 로케이션을 결정하고 튜머 랭스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T 카테고리 중 T4A와 T4B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 스테이징은 involved된 림프 노드 숫자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CT는 N 스테이징의 sensitivity, specificity가 약간은 떨어집니다. distant metastasis를 판단하는데도 CT는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chest radiologist는 esophageal cancer를 detection하고 스테이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